여러분 반갑습니다. 점점TV입니다. 오늘은 독특한 스펙의 가위 한 가지를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주위에 전기작업 하시는 분들을 들어보면 전지가위를 전기작업용으로 쓰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이유를 들어보니 굉장히 간단해. 뭐 그분들이 저 같은 유튜버가 아니니까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쫙 해주시진 않죠. 잘 잘린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분들의 고충을 들어보면 한 가지예요. 오래 못 쓴다. 날이 금방금방 무뎌져서 이거 손에 익을만하면 교체를 해야 되는, 교체 주기가 굉장히 짧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쭤봤죠. 다목적가위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 그거도 쓴대요. 그거도 쓰는데 전지가위를 전선 자르는 용 아니면 전선 몰딩 자르는 용으로 많이들 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실험 한 가지를 해봤습니다. 뭐 전지가위 같은 경우에야 날이 예리한 건 맞지만 경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왜 오래 못 쓰지 라고 제가 직접 한번 잘라봤거든요. 시중에 파는 저렴한 전지가위입니다. 만 원이 하지 않는. 그래서 실제로 전선을 자르게 되면 이거 잘 잘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날이 아로가 져 있다 보니까 잘리는 거는 굉장히 잘 잘리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요런 전선들, 통 구리선이 들어있는 요런 전선을 자르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일단 잘려요. 뭐 문제 없이 잘리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정도면은 잘 잘리는 편이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벌써 날이 씹혀 들어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오래 못 쓴다는 거죠. 근데 왜 쓰는지 이유는 알겠더라고요. 이 다목적 가위에 일자 날의 불편함을 조금은 해소를 시켜주는 거니까.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마벨에서 나오는 MMS-833RN 833? 833RN.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지만 다목적 겸용 전공가위입니다. 이 제품의 첫인상을 말씀드리게 되면 굉장히 컴팩트하게 생겼다는 거였어요. 보통 전지가위보다는 사이즈가 굉장히 많이 작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김새를 살펴보게 되면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거를 볼 수가 있죠. 생김새가 다른 전지가위를 봐도 크기 차이가 꽤 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컴팩트하면 휴대가 굉장히 용이해지죠. 무게도 가볍고요. 그리고 그립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안쪽이 파져있는 손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이 작으신 분들도 편하게 쥘 수 있는 만큼 이런 식으로 그립감이 좋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되게 앙증맞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게 크기가 조금 귀엽게 뭔가 미니어처처럼 생겼어요. 상대적으로 큰 힘이 들어가야 되는 전지가위보다 손잡이를 짧게, 왜냐하면 뭐 전선이나 그런 전선 몰딩 아니면 전선광 같은 경우에는 힘적인 차원으로 나뭇가지보다는 크게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손잡이를 조금 작게 줄여놓은 것 같은데 휴대성 측면으로는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알고 보니까 손잡이가 일반 플라스틱 막 그런 손잡이가 아니더라고요. 위쪽에 노란 부분 같은 경우에는 GF 엘라스토 토머 재질? 이게 무슨 재질? 제가 이거 생전 처음 들어본 재질이라서 이게 본사에다 물어봤어요. 무슨 재질이에요? 물어보니까 유리 섬유가 들어간 특수 소재랍니다. 아래쪽은 미끄러짐 방지를 위한 PA 고무 재질. 막 만든 제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전지가위와 똑같이 생긴 이 가위가 왜 전공가위냐? 날의 경도 차이에 있답니다. 날 경도가 HRC 60 이상이래요. 61 이로 보는 게 맞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날의 내구성을 올리기 위해서 열 처리가 들어간 특수강 재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험을 해봐야 되죠. 저는 실험을 해봤는데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이런 느낌이랄까? 자, 일반적인 전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말끔하게 잘 잘리는 거 볼 수가 있죠. 얘는 뭐 아까 전지가도 잘랐으니까 안쪽에 실구리선이 있는 거니까 날의 타격이 뭐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고요. 아까 전지가위에 이를 상하게 했던 요 통구리선 많이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소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 날에 무리가 가는 소리거든요. 이게 뭔가 좀 둔탁한 소리, 이게 뭔가 금속과 금속이 부딪히는 그런 좀 둔탁한 소리가 나잖아요. 자, 계속 일단 굉장히 잘 잘립니다. 손잡이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날 경도가 좋아서 그런 건지 일단 잘 잘려요. 자, 이 정도를 잘랐다고 치고 날을 보여드리게 되면 흠집 하나 없어요. 요거는 제가 나뭇가지를 잘라서 묻은 거고요. 흠집이 전혀 없는 걸 볼 수가 있죠. 원래는 안쪽으로 조금이라도 울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날이 경도가 높아서 그런지 저렇게 자르고도 이빨에 무리가 전혀 가지 않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작업용으로 뭐 이런 통구리 이걸로 뭐 철사를 자르겠어요? 뭘 자르겠어요? 전기작업용으로 이렇게 자르는 거는 아무런 무리 없이 오래오래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또 그러면 이런 간단한 전기작업에는 추가적으로 무슨 작업이 들어가야 되냐? 전선 몰딩 잘라봐야죠. 이게 전선 몰딩 다목적 가위로 잘라보신 분들은 완전 극
공감하는 그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성 몰딩이 조금 딱딱한 편이거든요. 다른 나라는 조금 무른 재질의 성분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딱딱해요. 그래서 이가위 잘 자르는 거 아시죠? 이가위로 전선 몰딩을 자르게 되면 요런 느낌으로 잘립니다. 이미 찌부러져요. 요런 식으로 전선 몰딩이 잘리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가위로 자르게 되면 아 이게 재밌습니다. 요런 식으로 싹 힘이 안 든다고 봐야 돼요. 힘 안 들고 굉장히 잘 잘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흰색 사각 몰딩이고요. 상대적으로 두께가 조금 더 있는 요 아로진 원형 몰딩 같은 경우에도 잘 잘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각도를 줘가지고 보통 90도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잖아요. 작업을 했을 때 뭐 찌부러짐 없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작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마지막으로 또 실험을 해봐야 될 게 있죠. 뭐죠? 맞아요. 이게 생긴 게 전지가위잖아. 나뭇가지 잘라봐야지. 다목적은 언제나 옳습니다. 자, 저희 사장님 몰래 나뭇가지를 끊어왔는데 끝에 자른 거라서 아마 티는 많이 안 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자르게 되면 너무 잘 잘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르게 되면 뭐 전지 작업용으로도 제 검지 손가락만한 이런 굵기의 나뭇가지는 쉽게 자를 수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막 그렇다고 막 일반 전지가 손잡이 긴 전지가위처럼 그렇게 석둑석둑 지뢰 역할은 뭐 과학이죠. 그렇죠? 손잡이가 긴 거보다는 짧은 게 힘이 좀 더 들긴 하지만 다목적용으로는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나뭇가지 자르는데 이가 나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 잠금 부분이 저는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전지가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잠금 장치가 있거든요. 얘는 근데 전공가위다 보니까 잠금 부분이 여기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 손으로 쉽게 이런 식으로 조작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렇게 카메라를 이런 식으로 한 손으로 쉽게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빨 진짜 흠집 하나 없는 거 보면 조금 살짝 감동이긴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분들 그 전지가위를 전공가위용으로 활용한다는 그분들에게는 꽤 괜찮은 대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저 이거 실험 한 가지만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날이 강하다고 하면은 뭐 한 가지 더 잘라보고 싶죠. 그렇죠? 철사 가지고 와봤는데 이거는 무조건 이가 나갈 건데 궁금해서 아 요거는 제가 안 잘라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코팅 철사인데 보통 정말 많이 쓰는 굵기거든요. 이런 거는 한두 번씩 자를 만도 아니면은 과수하시는 분들은 요거보다 더 굵은 선을 쓰시겠지만 한 번씩 자르다 보면은 그 철사에 씹혀가지고 이가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만약에 뭐 그렇게 쓰실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만약에 얘가 이빨이 안 부서지면 괜찮은 가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끝감도 괜찮다. 이게 끝감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자르고요. 전선 끝을 자 찾았죠. 전선 끝을 찾고 일단은 일반 전지가위를 한번 잘라볼게요. 자, 이 한 방에 나가죠.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지금 제가 이 부분으로 잘랐거든요. 이 부분을 잘랐는데 살짝 여기 제 엄지손가락 부분 살짝 홈이 이제 파진 거를 볼 수가 있죠. 아 뭔가 이 기대되는 이 부분 요거 철사예요. 철사 아 이빨 나갈 것 같은데 이빨 나가면 아까운데 하지만 촬영을 위해서 제가 대신 자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잘랐는데 이빨 나가 안 나가는데? 오, 안 나가는데요? 이빨이 자 보세요. 자 빛에 이렇게 날 끝만 집중해서 보세요. 이렇게 비춰봐도 이빨 안 나갔죠? 오오 너무 막 자르나? 이빨이 나가진 않아요. 자 여기 보세요. 얇은 철사인 거는 감안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 뭔가 이가 나간 것 같긴 한데 괜찮은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철사 작업은 하지 않는 걸로. 이 제품이 금액이 3만원 중반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렴한 금액의 제품은 아니에요. 하지만 전지가위를 전공가위용으로 써서 교체 주기가 잦았던 분들에게는 꽤 괜찮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마벨에서 나오는 전지가위 생김새의 전공가위를 소개를 해봐드렸는데요. 제 영상은 항상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용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나의 경도가 세기는 확실히 세네요. 그렇죠?